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마나.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뭔지. 굉장히 큰 그런 메뚜기가 한 마리 보입니다. 야, 이거 뭐지? 야, 생긴 거는 이게 뭐 여치야, 배짱이야, 뭐야? 와, 궁금하네.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영훈 씨, 네네. 이거 뭐예요? 여치배짱이입니다. 아, 여치배짱이. 야, 이 여치배짱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름부터 아시듯이 여치도 아니고 배짱이도 아니고. 에이. 그래서 여치배짱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여치같이 생기겠지만 여치는 아니고. 아하. 배짱이같이 생겼지만 배짱이는 아하. 아니고. 예. 그런데 이 여치배짱이가요, 네. 이 한국에 있는 여치, 네. 메뚜기 네. 다 합쳐서 네. 이 녀석이 가장 크죠. 네. 아, 그러니까 아, 여치와 배짱이를 통틀어서 다 제일 크죠, 이 녀석이. 아, 크기가. 네. 아.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손가락 하나 예. 하나 크기입니다, 이 녀석이. 예. 심지어 이 녀석보다 더 큰 녀석도 있는데 산란관 끝까지 100mm가 넘는 애. 100mm? 네. 와, 진짜 큰 거네요. 진짜 큽니다. 이야, 근데 이거 한번 좀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예 물론입니다. 와, 근데 자, 지금 도움만은 충갈의 김영원 대표님입니다. 네. 아, 근데 영원 씨, 네네. 이거 턱을 보니까 육식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진짜 이 무시무시한 이빨에 걸리면은 네. 어떤 곤충도 무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네. 사막인들도 얘들한테 물리면은 막 네. 팔이 부서지고 막 도망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 사막인들 잡아먹어요? 하지만 네. 얘들은 네. 사막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에? 초식이에요. 초식인데 이게 턱이 발달했어? 그렇습니다. 자, 억센 턱으로 응. 억새를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턱이 발달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아 이거 강변에 있는 억새를 뜯어먹는데요. 이 억새를 줄기를 뜯어가지고 안 속에 있는 하얀 살들 이제 새순 부분이라 해야 되나? 줄기 연합 심 네, 안에 심 부분을 응. 네, 뜯어먹습니다, 얘들이. 아, 그래서 턱이 발달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야, 이 억새를 뜯어서 먹는구나, 얘들은. 그렇습니다. 아하. 이름이 뭐예요? 여치배짱이? 여치배짱이죠. 아, 어? 잠시만요. 영훈씨, 이거는 왜 이렇게 얌전해요? 보통 평소 때 몸을 이렇게 쭉 늘여가지고 네, 풀립 사이에 끼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하, 예, 예. 지금 상태는 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약충 상태였거든요. 아하. 갔다 오니까 네. 얼음벌레가 돼 있어요. 탈피를 막 해서. 그렇죠. 이제 몸도 말랑말랑하고. 이때는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야, 요거 와, 크다 이놈도 이제. 네,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놈들이 좀 특이한 게 보면은 네. 메뚜기나 여치에 비해서 다리가 좀 되게 짧아요. 약간 장난감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진짜. 네, 다리가 진짜 짧죠. 뒷다리가 야. 거의 뭐. 그러니까요. 네. 야, 원래 뒷다리 길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몸만큼 길어야 되는데 네. 얘들은 엄청 짧아요. 아, 이유가 뭐예요, 근데? 굳이 나는 얘들은 실제로 잡을 때도 보면은 네. 도망을 가지 않아요. 도망을 안 가고 사람을 물려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왜 너희들한테 도망을 쳐야 되느냐. 멀리 뛸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아하. 다리가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야, 뭐 얘들이 거의 뭐 최강자네, 이쪽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야. 저기 김영훈 대표님. 네네. 죄송하지만 턱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와, 야, 진짜 턱이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물려주면 안 돼요? 네. 제가 진짜로? 지금 장갑을 세 겹을 꼈거든요. 세 겹을? 세 겹을 껴도 아파요. 아, 진짜? 얘들이 그냥 무는 게 아니라 물고 이 모서 뽑듯이 비틀어 버립니다. 와. 지금 보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네요. 얘들이 물고 비틀어 버려요. 아하. 자, 보세요. 우와. 우와. 이야. 와. 자, 이렇게 문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아! 와. 진짜.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지금 비닐 뚫을 게 됐는데요, 지금. 오. 비닐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거고. 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억새를 뜯기 위해서 목 돌아가는 거 봐. 야. 목도 돌아가고 지금 막 열받아서 이빨도 물려고 하고 지금 장난이 아니야. 이야. 뻥들이. 여러분들 야생에서 여치배짱 해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와, 우와, 무섭다. 안 아파요? 아파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김영훈 대표님의 안전을 위해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집의 짱이 너무 멋있다. 굿. 굿. 맘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